그렇게 시간의 개왕신을 찾아옵니다. 뭐 君には 任せておけない. 時の 巻物は もらっていくよ. あなたを 止めます. 先代の 時の 海王神 아이오스. 그녀의 정체는 선대 시간의 개왕신 아이오스입니다. 보디가드들 대동. 한편 지구에선 누군가 손오공을 찾아오는데. 오메데토. 君は 조지쿠 토너먼트에 초대されました. 여러 차원에서 가장 강한 자를 정하는 대회에 초대된 손오공. 바로 참가하기로 결정. 아, 오메다치. 이미 초대를 받고 온 피콜로 손오반 베지터와 제11우주의 지렌, 제6우주의 히트 등 강자들이 있었습니다. 강자가 아닌 자도 있었으니. 그래, 힘의 대회 출전 못했으니 여기서라도 즐겨. 규칙은 7명씩 한 팀, 1회전은 12팀 84명서 싸우는 서바이벌 배틀입니다. 인조인간 팀도 있고, 신9 멤버가 섞인 프리저 군단도 있고, 극장판 출신들도 있습니다. 또한 3마리의 요정을 잡거나 다른 팀을 전멸시키면 승리. 이번에도 말로만이라고 다른 소원 말하면 우주 지웠을 거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각각 다른 장소로 옮겨집니다. 하필 벌써 미러전 시작. 고라타치 토키노 카이오신사마니 이와레테 코노 타이카이노 주사이샤노 아이오스티 야츠니 요가테 키텐다. 아이오스를 만나기 위해 출전한 거였던 다른 차원의 손오공. 마타 키미니 아에르토하나 트랭크스. 보크노 코토 시테이루노카. 타피온을 만나게 된 트랭크스. 소노 치카라 미세테 모라우소. 응, 근데 조사이언 가 트랭크스야. 한편 브로리와 만나게 된 지렌. 히트는 힐데건과 한판 중입니다. 제트빌런 최강자들의 대결. 마인부우와 자넨바의 매치. 하급전사들의 자존심 싸움. 꿀잼 매치업들이 가득합니다. 아이오스는 늘어난 여러 시공들을 줄여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목적이 따로 있다더니 갑자기 싸우는 다른 차원의 손오공. 한편 우연히 요정을 잡아낸 야무치. 손오공 팀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아니 근데 히트에 지렌까지 있으면 너무 사기팀 아니냐? 다른 차원의 이들도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하치의 팀도 다음 라운드 진출. 마케타 팀은요 기에테 모라이마시타요. 카레라노 손자이시테이타 지쿠고토 쇼메츠시타 ということです. 알고 보니 지면 시공이 사라지는 데스매치였습니다. 아이오스와 누구다? 토키노 마키모노와 카레스테모라우! 아이카와라즈 세카치다나. 그게 또 다른 후두남과 트랭크스의 싸움 시작. 오모시로이 치카라오 미니츠케타나 트랭크스. 아나자와. 여기저기 아는 사람도 많은 핵인싸 트랭크스.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아이오스가 나타납니다. 僕와 この 大会の 주사이자 아이오스 지쿠의 선택자사. 시공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며 진팀은 시공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2회전으로 넘어갑니다. 나메크별에 모여있는 과거의 빌런들. 후드남 한 명이 정체를 밝히는데. 피콜로상. 후드남 중 한 명은 다른 차원의 피콜로였습니다. 각각의 장소에서 2회전을 치릅니다. 2회전의 규칙은 후드남들에게 요정을 빼앗아 아이오스에게 전달하면 승리입니다. 요와 키사마라오 타오시데 우바에바 이 ということだろう. 또 다른 후드남의 정체는 여자였습니다. 전사들을 소환합니다. 한편 다른 스테이지. 가타우데노 코노 우고키 야하리 아나타와. 미래세계의 손오반이었습니다. 이 손오반의 시공에서는 트랭크스와 부르마가 죽고 손오반만 살아남았었습니다. 아이오스사마와 오레니 안코쿠 드라곤볼데 치카라오 사츠케테 크레타. 오레와 오레노 쯔요사오 쇼메스루. 옆 차원 손오반은 분노만 해도 넘사벽인데 아무도 지키지 못해 흑화한 손오반. 그럼에도 트랭크스에게 밀립니다. 아나타노 쯔요사와 こんなものでは ありませんでしたよ. 한편 손오공과 지렌 앞에 나타난 원조 후드남. 한국 드라곤볼게이타 코노치카라 감해사세테모라우즈. 그의 정체는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이었습니다. 그렇게 초사이언3로 변신합니다. 요시 나 지렌 코코아 오라니 야라시테쿤네이카. 아이츠모 사이야진 미테이난다. 기사마지 파워다 카카로토. 오마에가 코코마데 치카라 츠케르토와니 오라오 시텐카. 오메나니몬다. 치카라오 모토메 카코오 스테타 사이야진노 가키우센시사. 그렇게 부자지간 대결 시작. 한편 분신기술까지 쓰는 비드로. 비드로 위기의 순간 야무치가 배신합니다. 오마에나 다자도 다카라테 나니모 코로스코타 나이자나이카. 그냥 여미새 모드 발동이었습니다. 아나타노 소노 야사시사 하키리테 타이프다와. 시공을 초월한 사랑. 한편 부자 대결에 승리한 손오공.
시간의 두루마리를 뺏으러 아이오스를 찾아온 크로노아. 둘 다 시간의 힘을 개방하여 파워볼 합니다. 좁혀지지 않는 둘의 의견 차이. 타이밍 좋게 손오공 등장. 소카. 君が 우와사의 가능성ってやつか. 時空を消しちまっちゃなしにしてほしいんだ. 勝つ 自信が ないのかな? よ! いろんな時空に住んでる奴らがいっぱいいるかもしんねえだろ? 역시 싸움밖에 모르는 싸움광. 단호한 아이오스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止められた 時空を打ち壊すなんて 君は 排除しなければならない危険な存在だ. 한편 살아있었던 암흑왕 메치카브라. 貴様の暗黒因子我が物とする. 암흑인자를 흡수하는 도미그라. 도미그라가 나타납니다. 시간의 두루마리를 모아놓은 상자를 얻은 도미그라. 히케! 暗黒王 도미그라의 시대가 始まるのだ. 시간의 두루마리로 일성장군을 소환해냅니다. 도미그라의 목적은 인간과 신들을 말살하고 암흑의 세계를 만드는 것. 그때 등장한 다른 차원의 오지터. 그렇게 GT 오마주 대결이 시작됩니다. 때리는 것도 비슷하게 때리고. 나! 次와 고콘도고로니 모쭈또 쓰여맨이 타노무데. 굴욕 주는 것까지도 똑같이 재현. 그렇게 일성장군을 처리합니다. 임시동맹을 맺은 손오공과 아이오스. 도미그라는 공간을 바꾸어버립니다. 그렇게 드래곤볼 세계관 빌런들이 대거 출동됩니다. 그렇게 다른 차원의 마인부부터 하치하쿠와 베이비, 프리저의 조상 칠드, 13호, 보자크, 슬러그, 셀까지 등장. 민나, 이마와 치카라오 아와세르노요. 그렇게 각 시공의 빌런들과 전사들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이오스는 도미그라를 미궁 속에 가둬보지만 간단히 빠져나옵니다. 암흑왕 클래스 보여주는 도미그라. 손오공이 덤벼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아이오스 선배, 야츠노 키오 히키츠케테 쿠다사이. 자신에게 작전이 있다는 크로노아. 한편 다시 뭉친 오반과 트랭크스 콤비. 트랭크스, 수마라카토. 미즈카라노 요아사에노 이카리. 다케도 이마와 타다 모이치도 키미오 마무라세테호시. 俺だって今度こそあなたを守りたいんです. 크로노아의 작전은 포탈 합체였습니다. 하테요 도미그라, 오마이와 오레가 붙어봤어. 도미그라를 압도하는 베지트. 인간이 쓰는 포탈이다. 뭐 나가크한 못마이. 에너지를 많이 써서 합체도 풀리고 귀걸이도 부셔집니다. 뭐 갑자기 쓰겠나. 도미그라는 시간의 힘을 해방합니다. 모두 다 죽이려는 도미그라. 혼자서 막아내보려는 손오공. 적도 미가도 인간을 난다고 생각하는 기사마라. 가미가미こそ 인간도모야 마족의 운명을 모태아소비. 기사마는 하는 것은 치즈じゃない. 단단한 사슬이구나. 그때 나타난 미래 손오반. 각 시공의 지원군들이 더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버프를 주는 크로노아. 하지만 밀리지 않는 도미그라. 그때 버덕도 나타납니다. 카카로토, 고항, 사이야진 노래타치노 치카라, 곤나 문제 안내다라! 3부자 에네르기파가 아닌 3대 합동 공격을 보여줍니다. 무의식으로 변하는 오공과 초사인 4로 각성하는 버덕. 드디어 서로 마음이 맞은 아이오스와 크로노아. 이들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도미그라를 물리칩니다. 시공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아, 소다, 아이오스마! 나! 아라타메티 쳤다! 소장간다긴데야! 손오공의 부탁은 시공을 없애지 않는 조건으로 다시 한번 대회를 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메이토와 마타 야로우제って 약속시테다칸나! 아이테와 오라다! 사그리아이와 나시다요나! 손오공들끼리의 세기의 대결. 스웨, 이츠노마니 웃테다메, 오자르노 치카라츠야츠카. 이 외에도 베지터들의 싸움,
피콜로와 파이크 안의 대결, 소도반과 무천도사의 대결, 안넨과 치치의 대결, 18호 런치에게 포상받는 크리린과 천진반까지 제대로 팬서비스 해줍니다. 한계돌파로 공격하는 다른 차원의 손오공. 하지만 결국 무의식의 손오공이 이깁니다. 막다 오라노 같이 따. 야무지 커플은 비드로가 1200년 후에 결혼이 가능하여 잠시 이별하게 됩니다. 야하리 이때 시마운 데스네. 아 트렁크스 마타오. この次は俺が勝つぜ. 카카로토. 그렇게 드래곤볼 히어로즈 시간의 교양 신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